찾아간 제 본격 본것들 사냥이 우리나라 문바로 건담 프라모델, 건담 프라모델과 다른 프라모델들 한번 신제품들만 만나볼게. 자, 지금 프라모델 전시하는 게 있는데, 여기는 앞가이라고 해. 앞가이. 입가이 맞냐? 앞가이. 입가이네, 입가이. 입가이라고 해서, 건담이 나오는 그런, 로봇 한 종류인데, 그거를 귀엽게 만들어서, 지금 사람이, 여자아이들이 얼굴이네? 이건 뭐 이쁘지도 않고, 약간 무서운데? 이거는 요기어 지팡이도 있어. 요기어 지팡이 지바냥, 항멍이, 얘는 무사냥. 쟤는 뭐였지? 저기 이까이도 있다. 이까이 곰돌이 버전. 여기는 피카츄인데, 와 이거 잘 나왔는데? 피카츄 잘 나왔어. 피카츄가 지금 머리도 바꿀 수 있게 있다고. 표정 바꿀 수 있네. 이야. 여기는 얘는 뭐야? 망년용인가? 프라모델도 잘 나온구나. 여기는 도라에몽도 있어. 도라에몽 프라모델. 도라에몽. 여기는 진구도 있어. 진구야. 여기는 원피스 초파의 로봇이야. 초파가 여러 가지 로봇을 만들어서. 초파는 의사 아니었냐? 초파 의사인데 언제 이렇게 로봇을 만들었대? 크랑키 만들어졌나? 여러 가지 네 대 로봇 합치하면은 이렇게 합체 로봇이 되는데, 우와 거대한, 마치 소파가 거대하게 변신했을 때처럼 그런 모습의 로봇으로 합체했어. 그리고 다 만드네. 여기는 SD 건담이야. SD 건담이 무사 건담 맞나? 얘는 모르겠다. 얘는 유니콘 SD 건담. 얘는 지용인가? 얘는 퍼스트 건담인가? 쟤는 잘 모르겠고, 얘는 캐로로. 쟤도 잘 모르겠고, 얘는 나이트 건담. 그치? 나이트 건담도 있고, 얘는 까먹었다. 얘는 원피스도 있고, 우와. 윙건, 스타 윙건담이었구나, 제가. 자, 도라에몽 타임머신이래. 도라에몽 타임머신도 프라모델 이렇게 나와서, 프라모델 만들 수 있다고. 근데 역시 일본 프라모델답게 가격이 꽤 비싸네. 이야. 여기는 피규어 라이즈 도라에몽. 우와, 진짜 피규어인지 프라모델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품질이 장난이 아닌 게 좋아. 오, 이게 엄청 많다. 우와. 또 뭐가 있나 보자. 자, 이번에는 건담이야. 건담 보면은, 건담은 프라모델의 그런 대표적인 것인데, 보면은 이게 뭐였더라? 얘도 모르겠어. 얘는 누구냐? 어떡하지? 진짜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 얘도 모르겠어. 트레마 시리즈 이거? 아무튼 이름 모를 건담들이 엄청나게 많아. 얘는 또 누구지? 자쿠는 알겠어. 포스 건담도 알겠고. 쟤는 무슨 진 어쩌고저쩌고인데? 스트라이크인가? 아무튼 여러 가지가 있어. 밑엔 드래곤볼이 있어. 오, 좋았어요. 스노고. 프리저. 스노번도 있고. 가메하메하. 여기는 첫사이언 3 선호공. 오, 멋있다. 나 첫사이언 3를 제일 좋아하거든. 여기는 첫사이언 4인가? 와, 벨트인가? 고지턴가? 여기는 픽업 바이올렛이래. 이게 뭐지? 엄청 귀여운데, 이것도 프라모델인가 봐. 이야. 이것도 반다일 거야? 반다일 거 맞는 것 같은데. 여긴 피코의 시즈. 프라모델 같은데 엄청 귀여워. 드래곤 모양인가 봐. 레 오프로드, 레 팬더, 레 플라잉 패밀리. 재밌게 했는데, 이거는 플라스틱은 아니고, 나무나 골판지. 골판지 같은 거 맞는 것 같네. 여기는 레플라잉 드리머, 레서핑 도그, 레피트나 로드로드, 이지션 샤드푸, 그리고 온더 클라우드, 우와. 그리고 레페이퍼, 디너워드, 어울프,
플라잉 드리머, 졸리 부팅 웨러, 스카이, 스카인 디어, 여기는 라이프 이즈 어 비치, 여기는 코스라 베스트 펫. 좋았어. 자, 또 뭐가 있나 보자. 이번 LCD 시리즈야. LCD 시리즈는 뭐였더라? 자, 여기는 사자비 맞나? 저희는 유니콘도 있고, 유니콘 또 다른 시리즈도 있고, 다 유니콘이야. 좋겠다. 프라모도 있고. 와, 여기는 쟤는 또 뭐지? 동그랗게 생기네. 날개 달렸어. 얘는 뭐였더라? 또 까먹는 것 같아. 오, 귀여워. 자크가 엄청난 무장을 달고 있어. 이게 뭐였더라? 까먹었다. 얘는, 더블로 아니냐? 얘는 윙건담 같고, 얘는 시라누인가? 제가 스트라이크 건담인가? 저거야. 저는 제타 쪽인가? 그런 것 같아요. 여기는 네옹지옹, 네옹지옹 거대한 로봇이지. 여기는 키마리스 트루퍼 건담 나르데, 키마리스 비다르. 이거 철학의 오피스구나 이거. 그치. 여기는 뉴건담 케이딩 건담 차가, 라팔 건담, 라팔 건담 일단 처음 볼까. 세라비 건담. 이거 더블오구나. 더블오 건담이 나온 거였어. 여기는 블루 데스티니 갓 건담, 베르데 버스터. 여기는 어드밴스 헤이즐. 우와 우와. 여기는 서드 다크빌드. 얘는 로봇이 아닌데. 여기도 있어. 여기는 얘는 3PO인가? R2D2. 얘가 3PO. 아이2D2도 있어. 이게 왜 있는 거야? 자, 여기는 좀 더 큰 시리즈, MG 시리즈로 넘어온다. 아직까지 HD 시리즈야. 윙 건담, 히니스? 뭐야? 히니스? 미안해. 여기는 지안 셀럿? 몰라. 얘도 이름 모르겠어. 큐베이인가? 뭐 그럴 거야. 큐베이. 이름 이상해. 얘는 프라모 건담이야. 우와, 프라모 무슨 건담이냐. 암호가 엄청나게 많지. 방패도 엄청 많이 사는데 멋은 없다. 여기는 얘는 스트라이크 건담 있구요. 얘는 조금 낫네. 여기는 입가인데, 베어 입가야. 큰데, 얘는 더블로 건담에 나오는 건담 아스트레이구나. 이거 아스트레이였어? 얘가 더블로야. 더블로 맞나? 엑시아구나. 엑시아. 엑시아는 엑시아를 좋아하긴 하는데 이름도 모를까. 여기는 아리. 아리는 뭐지? 100분의 1 사이즈인가 본데 맞나? 게베라. 걸베라인가? 걸베라. 가베라. 여기는 샌드로. 여기는 짐 스나이퍼 커스텀. 여기는 건담 GP. 뉴 건담. 여기는 이지스 건담도 있어. 여기는 위닝 후미나. 얘는 사람의 얼굴을 사람의 모습으로 한 건담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미소녀하고 합친 건데 뭐 이렇게까지 해야 했냐. 여기는 K가이 갱코. 이름 갱코래. 갱코자. 여기는 캐릿가이 호미나. 귀엽기도 하고 약간 애벌레 같기도 하고. 여기는 원피스야. 원피스 타고 되는데 거푸구나. 드래곤볼 완전체 쓸 모스타 쓸. 여기는 마인부. 우와. 여기는 트랜스포메이션. 이건 뭐냐 얘네들. 얘 여긴 나온 거야. 자, 여기 보니까 또 있어. 바로 건담 MG 시리즈들이야. 얘는 뭐지?
점점 멋있어지는데? 얜 드래곤 건담 같고. 윙 건담도 있어. 우와. 스토리는 필요 없다. 얘는 스트라이크 건담 같고, 프리덤. 얘는 뭐였더라? 얘도 스트라이크 같은데? 데스티니구나, 얘가. 데스티니. 여기는 큐베릭이야. 오, 엔진 큐베릭인데 엄청 크네. 오, 박스 봐라. 가격도 세, 엔진은. 한마. 5한마. 얘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처음 보는 건담들이 많이 나, 건담 시리즈 많이 나오네. 아모드 메사이어 알토기. 이거는 있잖아. 건담이 아니고, 그, 마크로스야. 마크로스 시리즈에, 그거를 이제 플라스틱, 플라모델에 나온 건데, 중요한 것은 변신을 할 수 있다는 거지. 오, 변신 가능한 거 보소. 변신 가능해. 우와, 근데 가격이 벌어. 10만원이야. 우와. 여기는 릭돔 유니콘 펜시 CP도 있어. 피지는 퍼펙트 그레이드라고 해서 사야 전용 자코 투야. 우와, 이렇게 만들면 이렇게 된대. 우와, 크다. 얘는 아리 나이팅게일 이라고 하네. 신기하게 생겼다. 가격 어마어마해. 크다. 이것도 MZCD 같은데 신안주야. 신안주. 와, 이거는 아마 하이메탈 코팅 이런 걸까요? 무슨 코팅인데? 메탈 코팅인데? 와, 여기 유니콘 같은 게 있고. 프리덤 맞냐? 철 건담이야? 프리덤 건담이야? 얘는 모르겠어. 오. 얘는 엑시아 같고, 더블에 엑시아 같은 애들이 있네. 오, 디자인은 잘 나왔어. 건담 엑시아 맞구나. 엄청 크다. 라이팅 모델이래. 우와, LED가 들어가는 모델인가봐. 불빛 나온다. 멋있다. 오, 갖고 싶어. 제타 건담. 오, 제타 건담은 이렇게 변신도 가능할걸? 제타 건담이니까 비행기로. 얘들은 패스한다. 또 뭐가 있는 거냐? 바로 오, 얘는 MG인데. 이런 정도는 알아보기에는 그렇지. 프로비덴스? 몰라. 그리고 얘는 RX782 일명 소스트 건담이야. 얘는 유니콘 펜시 피지인데. 펜시 맞냐? 유니콘 건담인가? 이름 좀 써놓으라고. 자, 이렇게 만나봤고, 또 뭐가 있나 보자. 또, 프라모델이 있었는데. 그렇지, 여기 있다. 자, 프라모델. 덴드로비움이야. 오, HGUC인데, 어마어마 크지. 이걸로 그, 유명한 덴드로비움. 조그만, 한 HG 정도. 크기에 조그만 건담이 안에 들어있고, 건담이 이 거대한 전함이라기보다는 약간 무장? 엄청나게 커. 거의 한 70cm? 60cm? 70cm? 이 정도 될 것 같아. 우와, 집에 놨으면은 엄마한테 등짝 먹겠는데? 병원 타다가 부서질지도 모르겠어. 저렇게 다양한 건담들을 만나봤어. 다 만나봤지? 프라모델 또 있지 않나? 프라방. 프라모델 봤던 것 같은데. 프라모델 봤던 것 같은데. 다 봤나보다. 자, 이렇게 만나봤어. 자, 이곳 어딜까? 바로. 일렉트로마트
황금이야 필요한 색 이거 사서 구경을 좋았대. 다음 또 만나. 빠이빠이 빠빠.